받아냈어요. 김선호 다우디 후위공격. 자, 김강경 레벨을 일단 받으시켜 놨어요. 뛰어넣고 했어요. 하명진 리시브 넘기는데요. 자, 바우디 시켜놨어요. 러셀이 때립니다. 야. 이게 브라카우. 야, 이게 바로 분위기네요. 공이 네. 받아냈어요. 그리고 다우디가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김강경 살려냈어요. 자, 그리고 넘깁니다. 이시몬. 오, 항철력의 12.2층이 어느 선에 올라갔습니다. 김강경의 디그가 5세트에 무시무시합니다. 김명호. 그리고 켈시. 앉아서 싸웁니다. 켈시 중앙쪽. 이거 켈시. 김연경 선수가 이세트에 디그를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고. 오리베로. 시간차입니다. 아, 따라가는데 발디그. 오, 올렸어요. 이야. 이승원의 기가 막힌 감각이었는데. 아무튼 양팀 리베로들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예. 소영의 리시브. 석봉 김유리. 후빈지 석봉 옆에선. 초반에 지금 벌어진 점수. 러츄 뒤에서 고이경 수비 옆에선. 진격 내렸습니다. 석봉. 자, 연속 3점이에요. 네. 좀 만들어줘서 네. 속공을 다양하게 많이 써야 됩니다. 25번이 받고요. 시간 차갑니다. 아하. 1경기 후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경기감을 택 있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싸우. 자, 이제 발디그 일단 넘깁니다. 그율도 42%로 좋았습니다. 아, 이민규 세터의 재칭. 빙방공. 러셀 이용합니다. 브로크아웃. 최선을 다하는 펠리페. 그럼요. 야, 그럼 펠리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켈시. 살렸어요. 아, 네. 박상미 대단합니다. 박상미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살렸죠? 네. 자, 박정아 해줄까요? 아, 수비 좋아요. 예. 아, 박상미의 감이 좋아요.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선수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산타리 감독 어느 정도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자, 1대1 브로킹. 오은열이 처리하고요. 인도격 연타. 아... 성공이군요. 이거겠죠. 랩쿠션 도전. 따라가서. 자, 여기서 재치 있는 플레이가 됐어요. 끝까지 헛슬 플레이를 했었던 한선수 선수인데. 김연경 스파이크 라자레바 받고 신현경이 따라갑니다. 라자레바 처리. 정규현 넘어지면서 계속 와요. 김다일 가운데 향해 밀어넣게 이동호에 살리나요? 먼저 받고 김연경이 내렸어요. 김연경이 올립니다. 아, 여기서 됐어요. 박정아 잘 쫓아갔어요. 이다영 준비. 브로킹. 아, 박정환 선수의 좋은 디그가 있었고. 예. 왼쪽 강타. 박정아 살려냅니다. 도롱사의 두 번의 수비는 좋았습니다. 자, 끝까지 쫓아가면서 디그는 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받았습니다. 왼쪽으로 맨오픈 강타. 자, 받았어요. 자, 공격수 2번 연타. 입니다. 자, 디그 됐어요. 왼쪽 갑니다. 인동혁. 뒤쪽 수비 됐어요. 공을 지금 맞춘다고 본다면은 예. 동해한테 갈 가능성이 있나요? 백신호 갔어요. 지금 어렸어요. 넘기죠. 그걸 또 만들어내네요. 22대 22.